환자를 찾아가 위로하면서 그 환자의 병을 60분의 1 정도에 낫는다. 그렇다고 60명이 일시에 병문안을 간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단번에 완쾌되는 것은 아니다. 죽은 사람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가장 고상한 행위이다. 병문안은 환자가 나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 있지만 죽은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인사를 할수 없기 때문이다. 감사를 바라지 않고 하는 행위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행위인 것이다. 오늘의 교훈. 이렇게 뭐를 해줄 때꼭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? 생각을 갖지 말자. 꼭 감사한다고 말하는 건 좋은데, 그렇게 좀 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한테 고맙다고 안 말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 맞죠? 아빠 성경에서 그거 본것 같아.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다고. 그리고 그런 게 적혀 있지.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.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. 안녕. 뭐야? 왜요? 예수님도 우리한테 무슨 감사를 바라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. 네. 그러면 안녕. 알았어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